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16페이지 농지 임대차입니다. 실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는 파트가 실무가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그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여기에 네 문제 정도 거의 출제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문제가 앞에서 했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이런 거 다 합해서 사실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됩니다. 농지법은 공법에서는 두 문제 출제되니까 저도 합니다. 416페이지를 보면 농지임대차인데요. 원칙은 농지임대차가 안 됩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게 국가 지자체는 농사 안 지어도 직접 안 짓고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경우, 그 다음 8년 이상 재촌작용 하다가 인용한 경우, 그 다음에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6번 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 이런 경우는 농사 안 지어도 임대차 가능하고요. 10번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디귿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임대차 위탁 경영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만 임대차가 가능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농업인도 가능합니다. 60세 넘으면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도 임대차가 가능하고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소유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도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경영 임대차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417페이지 임대차 계약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두 번째 줄에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밑줄 치시고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처럼 농지도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대항력은 시구 읍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입니다. 양가로 4번 417페이지 임대차 기간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상이고요. 최단기 존속기간이.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이. 우리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죠. 최단기 존속기간이. 근데 농지는 3년이고요. 단연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8페이지 양가로 5번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즉 묵시적 갱신, 법적 갱신입니다. 법정 갱신인데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이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농지 임대차, 민법 임대차 각각 다 다르죠. 주택 임대차의 경우 주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되는데 농지의 경우 3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3개월 이게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되죠. 왜냐하면
농사 지으려면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계약 기간 끝나기 최소한 3개월 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려줘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약 기간 3개월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고 자동 연장되면 또 3년 더 농사를 지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대농지를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번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3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논밭, 농지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계속해서 그 계약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만약에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양가로 1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처분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즉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 의무 기간 1년입니다. 농사 지어야 된다 했죠. 경자 유전의 원칙.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건 출제됐습니다. 2년 이내에 처분. 6개월 이내 처분 X로 출제됐습니다. 근데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없이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양가로 3번 419페이지 맨 밑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 1년이라고 했죠? 원칙은 1년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곧바로 처분 명령할 수 있고요.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할 수 있고요. 420페이지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그 농지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동그라미 3번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법에도 매수 청구가 많이 있죠. 항상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 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5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죠. 2021년 8월 17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옛날에 100분의 20이었죠. 42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이행강제금 이거 중요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됐습니다. 옛날에 100분의 20이었는데 100분의 25 그러면 4년간만 농사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 다 내고 나면 농지 가격을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를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421페이지 4번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처분명령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죠. 그런데 농지법은 1회입니다. 동그라미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면 안 된다. X로 줄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6번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5번에 보시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공전무 카페에 보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개정된 내용도 2022년 1월 1일 개정된 내용도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자, 35번에 그 동그라미 8번 농지법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30일이라고 되어 있죠. 35번에 동그라미 8번.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422, 423페이지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다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424페이지 중개기법 중개업 경영 이거는 메뉴에 보시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아이다의 원리라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425페이지 아이다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아이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기다 반대가 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다의 원리라는 게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어텐션 주의 주목을 어떤 상품을 팔려면 주의 주목을 끌고요.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흥미를 느끼게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이어 욕망을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액션 행동 구매가 되겠죠. 행동 액션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로징 계약 체결 시도는 언제 하는 게 바람직한가 클로징 욕망이나 행동 단계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 428페이지 셀링 포인트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 15년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셀링 포인트란 여러 상품이 지닌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입니다.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 다음에 법률적, 정책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의 특징이 다양하므로 셀링 포인트도 다양합니다.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새로운 건축 자재, 새로운 공법으로 지었다. 즉, 새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더 비싸죠. 이런 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예를 들면 전세가 2억인 경우도 있고 1억 9천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싼 걸 중개할 때는 이거 싼 거 이거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요.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그러면 비싼 걸 중개할 때는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법률적 측면. 네, 어제는 싼 거 있던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물어보면 예, 그 전세 싼 거는 은행 융자가 있어서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을 떼일 우려도 있습니다. 차라리 보증금 1,000만 원 더 주고 안전한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가격에.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높고 양도소득세도 2주택이면 20%, 3주택이면 30% 중과세합니다. 이런 게 정책에 영향을 미치니까 예를 들면 또 종부세,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6월 1일 되기 전에 5월달까지 빨리 잔금을 치르는 게 더 유리하겠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게 더 유리할 겁니다. 이런 게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429페이지에 있고요.
나머지 경영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다음은 438페이지 거래계약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계약체결. 자, 당사자 확인 438페이지. 당사자가 즉 매도인이 진짜 매도인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진짜 매도인인지 확인은 법조문에는 없지만 중요한데 뭘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보고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 이 세 개는 최소한 확인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분증하고 얼굴하고 맞는지 대조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당사자 확인입니다. 439페이지 자연인인 경우 행위능력 등을 조사해야 됩니다. 즉 미성년자인지 피성년후견인인지 피한정후견인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의 경우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는데 만약에 부부간이라도 만약 대리인이 거래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본인의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수여 여부를 숙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부부에게도 일상가사 대리권만 있을 뿐이고 배우자 동의받지 않고 배우자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이 있는지 440페이지 메뉴의 D것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종중, 문중재산인 경우에는 종중총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요. 결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 종중규약이 있다면 규약을 확인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 법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사람, 즉 회사를 말하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0페이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 위주로 나오죠. 필기도구는 잘 안 지워지는 것으로 적는 게 좋고요. 연필보다는 볼펜으로 적는 게 좋겠죠. 연필로 계약서를 적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41 용어는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겠고요.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피하고 한글이나 한자를 적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만은 아라비아 숫자로 천만은 해놓으면은 1을 4로 바꿀 수도 있고 9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1천만은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다가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거래계약서의 서식은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 프린터 9번에 보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9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내용,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 9가지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인적사항은 441페이지 신분증 보고 기재를 하면 되겠죠. 매도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도 봐야 되고요.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을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441 맨 밑에 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 물건의 표시인데 물건의 표시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을 보고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에 잔금 치르는 날짜 정확하게 적는 게 바람직하죠.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특히 현업에서 해보니까 이사 시각을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현업에서 저도 이게 10일, 11일 이게 날짜 발음이 부정확하죠. 10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항상 11일, 10일 이렇게 했으면은 이사하기 한 열흘 전에 문자 메시지로 10일 오전 11시 이사하는 거 잘 준비하고 계시죠? 이삿짐 차는 어디에 불렀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유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아는 분도 10일 날이 이사하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사를 들어가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간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는 다음 날 이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한 날짜, 잔금 날짜 이런 걸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또 잔금 치르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인데요. 계약금은 통상 10%를 지급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10% 초과한 과도한 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계약금의 성질은 증약금, 위약금, 그 다음에 해약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443페이지 메뉴에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근데 이번에 있는 것처럼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됩니다. 이행을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금 치르는 거는 이게 잔금이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동시이행을 못하고 있죠. 동시이행이란 민법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의 10만 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서 가압류 말소하기 전까지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하기 전에 한 번 더 권리관계가 깨끗한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현실적으로 동시행을 못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등기 서류만 받고 지금 매수인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동시행이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르는 게 동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4. 물건의 인도일시와 권리 이전 내용. 이사 날짜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요. 권리 이전 내용. 예를 들면 은행, 융자를 안고 거래할 건지 다 갚고 새로 대출할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444. 임대차의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46페이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